출발하시죠.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시동 거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해제하시고, 여유있게 계기판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좌측 간판 켜고, 그리고 기어는 N까지만 드십시오. N까지만. 왼쪽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자, 배에서 불토 쓰세요. 좌측 간판 켜고 왼쪽 보고 불러 변경. 자,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좀 이따 켤게요. 자,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 우측 깜빡이 켜시고. 초록불이니까 일정적임 없죠. 택시 들어오는 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 제한속도 30km 갑니다. 자, 300m 전방에서 우회전. 여긴 생활도로이기 때문에 10km 초과까지 아마 봐줄 거예요. 시험장에, 시험지기 치기 전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40km까지 괜찮은지. 괜찮다고 하면 40을 넘어야 실격이 됩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여기. 자,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불법 주정차. 30km 구간.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40km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시험 전에 확인하십시오, 꼭. 자, 저도 30km 구간이고요.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자, 500m 우회전. 여기가 불법 주정차 없으면 진로 변경하면 좋은데, 예, 불법 주정차가 쫙 있어요. 진로 변경을 못합니다. 쭉 가십니다. 건드리는 사람 없죠? 300m 우회전. 지금도 오른쪽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밝히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우회전 깜빡이 다시.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미 없죠. 우회전. 서서 한번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바로 좌측 깜빡이 큽니다. 30m 진행하고 왼쪽 진로 변경.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켜고. 자, 여기 리어카 할머니 계시죠? 주의하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좌측 깜빡이 유턴. 여기도 상시 유턴이네요. 전방에 차가 안 올 때 유턴할 수 있습니다. 멈추면 중. 이렇게 보행신호 들었을 때 유턴하면 좋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앞에 지금 공간이 없기 때문에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할 건데, 우회전하는 차, 들어오는 차 잘 보셔야 돼요. 비보호 유턴이기 때문에. 자, 좌회전 들어왔고요. 기어 넣고 출발. 자, 핸들 다 돌리고. 자, 3차로 3명도 우회전. 불법 주정차 없으면 그냥 일로 3차로로 직진. 자, 멈추면 중립. 왼쪽에 트럭 때문에 시야가 가리니까 초록불 들었다고 무조건 달리지 마시고요. 좌우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 트럭 움직이죠? 출발. 자, 속도 50km 구간. 자, 우측 깜빡 켜고. 주면 중립 초록불 들어왔네요. 끼워놓고 다시 출발. 자, 건드리는 보행자 있죠. 앞에서 스탑 중립. 자, 보행자 다 올라가면 인도에 끼워놓고 출발. 좌우 확인하고. 자, 바로 좌측 깜빡 켜고 왼쪽 보고 불꽃 주차. 500m 턴, 제한속 50km 구간, 다시 좌측 깜빡 켜고, 직좌 됩니다. 자, 30m 가시면 왼쪽 보고, 직좌가 아니네요. 예, 직좌. 아, 직좌 된다. 깜빡 켜시고, 30m 가시고, 왼쪽으로 진로 변경. 화살표가 미리 좀 뒤에다 그려주면 좋은데, 예, 깜빡이 끄시고. 중립. 화살표를 왜 저 앞에만 그려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은 길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시험 보십시오. 그래야 유리합니다. 그냥 내비만 듣고 하려고 하시면 전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직좌 되니까 직진. 약 300m 앞 유턴입니다. 300m 유턴. 6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 150m 유턴. 좌회전 신호니까, 예, 앞에 오는 차 없죠. 우회전 차만 조심하고. 핸들 다 돌리고요. 돌자마자 바로 좌측 깜빡 켜고 왼쪽 보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깜빡 켜고. 자, 30m 왔으니까 왼쪽으로 질러 변경. 깜빡이 끄시고 중립. 저기 또 직자예요. 직자이기 때문에, 직진이 되기 때문에 미리 옮긴 겁니다. 도로가 워낙 짧아가지고 여기서 미리 옮겨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실선하고 횡단보도에서는 진로 변경 절대 하지 마시고 감점 먹습니다. 그리고 감점 하나에 너무 일일배 하지 마시고요. 합격 점수 몇 점? 네, 70점만 맞으면 됩니다. 때로는 유리하게 감점을 한번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실격만 안 되면 되는 거니까. 300m 전방에 좌회전. 보면 화살표 직자 돼 있죠, 그죠? 예. 좀 뒤에도 그려놓으면 좋은데, 뒤에 그려놓지가 않았어요. 길을 모르면 이거 몰라요. 차들이 서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자, 150m 좌회전 좌측 깜빡 켜고. 여기서 좌회전하면 또 빡세게 우회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변경을 빠르게 깜빡이를 주셔야 됩니다. 도로가 워낙 짧기 때문에 일반 차들은 돌면서 돌아와 버리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직자일 때는 돌면서 3차로로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직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좌회전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금지거든요. 직자는 우측에서는 좌회전 금지예요. 그래서 돌면서 이럴 때는 3차로로 들어갈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시험장에 된다고 하면 3차로 들어가세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2차로까지 들어가도 된다 그러면 여기서 직자니까 돌면서 3차로에서 2차로, 1차로 3칸 옮기지 마시고 한 번에 그냥 2차로 들어가서 진로 변경. 이번에 저는 2차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횡단보도 뒤에서 2차로로 이렇게 들어오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우측 깜빡 켜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30m 진행하고, 자, 깜빡이 껐다가, 시험 전에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우측 깜빡이.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오토바이가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횡단보도 건네는 사람 있죠?
다음주면 중립. 자, 확인하고 출발. 빨간 바뀌었고요. 자, 바로 좌측간 뺏기고 30m 진행해서 왼쪽 안전 확인하고 왼쪽으로 변경. 자, 깜빡이 꺼주시고. 50km 구간이니까 60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건네는 사람 없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2차로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자, 깜빡이 끄고. 아까 우회전하고 그냥 2차로 쭉 와도 되긴 하는데 불법 주행차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옮깁니다. 여긴 직진금지 있죠? 직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들어가실 때 유도선이 이게 1차로로 연결되어 있어요. 직진금지니까 바로 여기서 1차로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보시고, 일반적으로 1차로로 바로 들어가도 법적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공단 시험장에서 올려놓은 거는 2차로 가서 깜빡이 켜고 옮기는데 법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험 보시기 전에 꼭 물어보시고, 우리 일반적으로 유도선이 쭉 되어 있으면 도로가 3개로 갈라지면 2차로 들어가서 깜빡이 켜고 옮기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1차로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니까 시험 전에 물어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그때는 2차로 가다 깜빡이 켜고 옮기시고요. 된다 그러면 쭉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괜히 뭐 불필요하게 질문 안 해가지고 손해보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뭐든지 모르면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점선이 이렇게 왼쪽으로 1차로로 이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들어가도 1차로 바로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깜빡이 킬 필요 없이 영상, 공단 영상에서는 여기서 가다가 깜빡이 킬 필요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거는 이제 우회전차를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직진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방지턱. 자, 지속도가 여기서 나올 확률이 큰데 이렇게 앞에 느린 차가 있어 가지고 속도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면 과제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오겠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60은 안 넘게.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줍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건드리는 사람 없죠? 약 500m 선방에서 시험장 안으로 우회전.
300m 전방에서 시험장으로 올려서 자 우측 앞에 미리 키시고요.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자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우회전입니다. 꺼지면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우회전 정류 멘트 들으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차를 정차 깜빡이 저절로 꺼지면 놔두세요. 피 놓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그 다음에 시동을 끄면 이제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